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? TV, 냉장고, 세탁기 이런 거죠. 그런 것들이 있고 노트북이 있겠죠. 그다음에 가장 쥐고 다니는 게 스마트폰이 있습니다. 생각을 해보시면 그 모든 것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제품이죠. 삼성, LG, TV 출하량 1위, 세계 TV 시장에 한국의 점유율이 46%입니다. 한국은 뭐 삼성, LG를 얘기하는 거고요. 거의 반이다.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생활가전에서 미국에서 1위다. 생활가전이라는 건 뭐냐면 냉장고, 세탁기, 건조기,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이에요. 예. 그리고 LG가 글로벌 가전 2위, 세계 1위를 추격하고 있다. 삼성반도체가 2년 연속 글로벌 1위였었고 올해는 뭐 2위란 얘기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2030년까지 메모리 1위는 물론 비메모리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. 비메모리에는 우리가 약해요. 비메모리 분야는 약했는데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비메모리 분야에 필요한 세 가지를 갖다가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7월 달에 이렇게 됐었죠.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갖다 수출 규제를 했는데 이것도 100일 만에 이제 극복을 했죠. LG도 이제 탈일본하고 그다음에 지금 모든 게 탈일본, 그다음에 그 이전에 사드 때문에 탈중국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있다. 이게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되겠죠.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를 구가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요. 그러면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.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에 가보면 지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. 12년 연속 세계 1위. 이게 이제 내년으로 바뀌면 아마도 13년 연속 세계 1위라고 이렇게 써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12년 연속 1위고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들어옵니다.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지하철을 경험하게 돼요. 저도 이제 해외에서 지하철을 타봤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방어막이 딱돼 있잖아요. 자살 못하게 이게 자살도 많이 했죠. 그래서 방어막이 되어 있고 뭐 음악이 나오고 아래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따뜻해진다.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신기하죠. 외국 사람들이 신기해지는 게한 10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.